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독님 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제독님 저 유튜브 지금 신동보 자유의 TV에 지금 몇명 정도 들어오셨습니까? 완전 저 8,300명 넘어왔습니다. 8,300명. 예. 아, 8,300명 뭐만명 하려면 이제 뭐 1,700명만 하면 되겠네. 예.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기 신동보 자유의국 TV 유튜브에 들어가셔 가지고 저기 그거를 구독 신청 눌러 주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만 명을 좀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 방송을 만명 가까이 본다는 거는 예. 제가 지금 방송을 불과 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예.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죠? 예. 왜냐면 이게, 아니, 자기 한 말을 만 명이 그죠? 듣는다는 거. 예. 물론 뭐 구독자가 예. 수십만 명 되는 그 유튜브도 있지만은, 예. 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그 본다는 게 예.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만 명이면은 그한 1,200명 정도가 한개 연대 아닙니까? 만 그렇죠. 명이면은 한 4단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이 본다는 이게 얘기죠. 4단이 예. 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4단장님이십니다. 예. 저희는 뭐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이게 자가도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그저 언론 당구 예. 했기 때문에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고, 단순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예, 저희는 언론사로 등록이 언론사입니다. 되어 있다면서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고 벌써 이제 올해 5월이면은 저희가 5년 차거든요. 구독자 수도 뭐 많지만은, 예. 근데 언론사라는 그거는 좀 차원이 좀 틀리잖아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는 아무리 센 이야기를 해도 국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한 50% 정도만 이게 사실적으로 맞아도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고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권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권이 저희한테 뭐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언론 탄압이 돼 버리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뭐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뭐, 그, 공신력 있게, 예. 정론을 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방송하다 욕도 하고 예, 그래도 이게 괜히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기 때문에 뭐 안 건드리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뒤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는 언론사라는 거 예, 좀 예. 예. 요즘에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반 유튜브 구독자 뭐 10만, 20만, 무려 뭐한 50만 넘어간 유튜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개인 방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뭐 저기 뭐 청와대에서 뭐 강원도 산불 때 무슨 뭐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해가지고 그 가지고 뭐 70몇 명을 고발을 했더군요. 고발을 했다 신의 한수 포함해서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사실 그날 뭐가 있었냐면 신문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 건배하고 했습니다. 그 샴페인 건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술 먹었다 안 먹었다 그뭐 그거 가지고 뭐 고발하고 할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겁을 주는데 이제 저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기가 힘들죠. 예. 그렇죠. 국민은 하여튼 그 저희가 언론사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오늘은 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 11일 날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15조치 무기를 사고 왔습니다. 15조 원치. 아, 예. 예. 사고 왔는데 12일 날 김정은이가 오지랖 넓게 중재자 역할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빠져라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뭐야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뭐 얼마 전에 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예. 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예. 그뭐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블룸버그 통신 그 예. 보도를 인용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보도가 됐으니까 예. 그 인용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좀안 듣도록 해달라. 예. 그 나경원 그 국회의원 그 원내대표의 개인 주장이 아니고 인용해서 얘기한 거를 두고도 막 야단이 났잖아요. 그지? 뭐 국가 원수 모독죄 뭐 있지도 않는 국가 원수 모독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예. 뭐 상대 그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예, 그 이해찬 당대표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청와대에서도 막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아니, 그런데 김정은이가 말이에요. 예. 그보다 더,
더 심하잖아요. 예, 더 심하냐. 오지랖 떨지 마라 그랬잖아. 오지랖. 넘게 나서지 마라. 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하지 마라. 그런데 예. 오지랖도 욕이고 예. 막말이고 행세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예. 비하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 예. 응? 그거는 국가 운수 모독죄 이상이죠. 그죠. 예. 수석 대변인 그 이야기보다. 예, 예. 그래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이분들이. 오히려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부대민들 나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도 없었지만 뭐 좋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또 뭐 그 뭐 우리 민족 공동의 뭐 이익을 뭐 대변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그 김정은이가 문재인은 우리 대변인인데 왜 미국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막 처신하고 다니냐 무기 사오고 그런 거 하냐. 그런데 무기 그걸 전혀 몰랐는데 국내 언론 어디도 보도된 적이 없고 국방부에서 예.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15조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를 한국에서 뭐 미사일 포함해 가지고 예. 사주기를 해서 그걸 뭐 굉장히 고맙다 얘기 내부인 했다면서요. 예. 그거 완전히 이거 저 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예. 해석하는 사람이 완전히 내물성 그거다 이거야. 예, 예, 아, 왜냐면 우리가 미국이 계속 추진하는 그 빅딜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핵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제재를 풀 수 없다 이 예. 얘기인데 예, 예. 그보다는 우리는 제재를 먼저 풀고 좀 북한이 비핵화를 이렇게 끌어가자 이거 이야기 아니야. 예, 예. 그 대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먹히니까 예. 예?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사실은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있거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절차가 예.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절차가 예. 엄청 그 체계화돼 있어요. 그렇죠, 예.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쪼으면서 계속 그게 제도가 보완돼 가지고 철저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방위사는 비리 때문에 얼마나 그게 말이 많았어요. 네. 무수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근데 그렇게 정립된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네. 그거 한마디로 대통령이 직권 남용한 겁니다. 만일 대통령이 임의로 네. 미국산 무기를 현재에서 결정을 했다 하면 네. 이거는요, 완전 직권 남용이야. 무기체계 획득 자체를 네. 완전히 무시한 거라니까? 그거 한마디로 위법이야, 위법. 갑질했네, 갑질했네.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라니까요. 이거를 어디에서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정당도 없고 예. 언론도 없어요. 예. 난 참 희한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무기 체계 사오려고 하면은 야 우리가 이런 거 살 테니까 너희는 뭐 기술을 줄래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을 얼마치 사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절충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지난 예. 3월 29일 날 예. F-35A 그 예. 스텔스 전투기가 두 대가 이제 청주공항에 처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기 대통령도 안 가고 국방부 장관한테 행사하고 시시했는데 북한 눈치 본다고 예. 뭐 그렇게 그게 정설입니다. 근데 F-35 그 선정을 예. 박근혜 정부에서 했거든요. 예. 그때 원래 그 F-15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F-15하고 예. 뭐 한 3개 기종이 프랑스 그 유로파이터하고 예, 유로파이터 예. 3개 기종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예. F-35로 결정됐는데 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 감사원에서 말이에요 예. 수십 명을 조사를 했어요 예. 예비역 공군 장성들 뭐 제가 잘 아는 장성도 물어보니까 감사원에 예. 뭐 10분 이상 불려갔대요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예? 왜냐면 그 기종 하나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적폐로 규정해가지고 셀이 예. 딥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일전에 이제 그 예. 지난주에 그 어느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됐더군요. 예. 그래 F-35 그 기종 결정 과정에 예. 심지어는 최순실이가 개입했다는 이야기까지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군 그 굉장히 그 기종 결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 장군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 최순실이가 만일 그래가지고 F-35로 기종이 결정됐다면은 예. 최순실이 그 공덕비를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 근데 하여튼 문제는 예. 기종 하나 결정하는 것까지 적폐로 규정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1년 내내, 예. 아무런 죄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예. 대통령이 가가지고 트럼프 앞에서 아무런 그런 절차 없이 예. 미국산 무기 15조 원, 뭐 이제 10조 원이 떴나 예, 예. 사주고를 했다.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예, 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예, 예.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예, 예. 아마 그 조사받아야 된다니까요. 아... 어떤 경위로 당신이 예, 예. 임의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느냐. 그 미국 대통령 입에서 그게 놓을 정도면 결정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죠, 예. 네 번이나 당신한테 감사 표시를 했지 않느냐. 예, 예. 공개해서 그 많은 언론 앞에서 예, 예. 생중계되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그걸 쫙 한 경위를 밝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 무슨 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뭐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 김정은의 그 4.12 시정 연설 있잖아요. 예. 그 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예.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예. 거기에 저 평가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김정은 그 시정연설을 전문을 다 훑어봐도 비핵화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요. 예. 한마디도 안 나와. 예. 그리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반도, 한 번도 북한이 예. 핵 포기를 말한 적이 없다.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왜곡해서 소위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기꾼으로 질책했다는 거예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비핵화 얘기를 한마디도 안 꺼냈고 예. 오히려 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서 한 번도 자기는 북한이 비핵화 핵 포기를 말한 적이 없다. 예. 이랬는데 작년에 4.27 판문점 남북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예.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이 얘기 몇 번을 하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했다. 예, 예. 이 얘기를 막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트럼프 국제사회까지 예, 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예. 김정은 본인은 명확하게 얘기해. 나는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입장 발표에 예.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예.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미국 그 4.11 한미 정상회담 때 예.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북한 비핵화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말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예.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뭐 입장은 좀 딱한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은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짓말을 한번 하면 자꾸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예. 우리 옛날 속담에 예. 예.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더 큰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그냥 도저히 그걸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간다 이거야. 예.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완전히 생명장 당하고 망한다 이거예요. 예. 그저 속담이 생각난다니까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예? 아니 국민들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 다 언론에 보도되고 예. 했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부정하고 김정은 관계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비핵화를 김정은이는 한마디도 본인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데 비핵화하기로 결정을 했다. 천명했다고 말이에요. 예예. 높이 평가한다면서. 아, 뭘 높이 평가해요? 자기를 그렇게 모욕한 발언까지 한 사람을. 그러니까요. 예. 오지랖 넓다는 소리나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행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거기다도 한마디 해야죠. 예? 예.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이 그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뭘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먹은 걸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난 참 딱합니다. 딱하. 욕을 더 세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네? 문재인 저 정권에서 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뭐 전혀 뭐 이 좀 이 사람들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그 이게 저 월요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요일 저녁에 제가 이걸 저 제 신동보 자유의국 TV에 예. 이거를 올렸어요. 그 내일 그 입장 발표를 하신다는데 예. 꼭 이걸 유념해서 발표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내가 다섯 가지 올렸다니까 예. 완전히 반대로 발표했어.
왜냐면 그 대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그 사기극에 속았다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한 합의 있잖아요. 예, 예. 사실 그 판문점 선언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할 때 그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부속 합의서 군사 합의서 있잖아요. 예. 이거는 왜냐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란 말이야. 예. 그럼 그거 다 무효화가 됐다는 거지. 예. 그럼 그거 다 폐기선언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예, 그죠. 사익으로 다 드러났는데 뭐 예.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맹맹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완전히 그 정책이 초토화되는 거야. 예, 예. 그럼 정책 자체를 예. 버려야 돼. 예. 그럼 그 정책의 기초에서 합의한 남북 간 이게 전부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오히려 북한을 계속 두둔하는 거야. 높이 평가한다는 동 뭐 뭐 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신줄이 이게 예. 김정은이가 표현한 것 중에 가관인 것들은 정신을 낳았다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 이번에 저 시정 연설에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랬다니까 그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 예. 그럼 문재인한테 김정은이한테까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신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게 트럼프가 놓은 그 덫에 예. 김정은이가 완전히 지금 올가미에 걸렸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덫에 같이 그냥 걸리려고 예. 오히려 그냥 덫에 그냥 걸리려고 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제 북한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한테 속았다. 뭐 앞에서는 뭐 뭔가 김정은이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소위 말해 육자회담 하고 있으면은 김정은이는 저기 그 뭐 한미일 북중로 해가지고 자기들 시간도 벌고 괜찮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거짓말하는 바람에 1대1로 만나는 바람에 지금 죽게 생겼다.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 북한 애들도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네. 저 미국 저 뭐 대통령 비롯해 가지고 네. 미국이 저 참 잘 모르는 참 딱한데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경험이 없잖아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외국에서 뭐 회사를 다닌 또 생활한 적도 없고 예. 외국에 특히 미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 나라가 정보력을 비롯해 가지고 진짜 그 막강한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근데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얼마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와 가지고 만나고 가더만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야. 정말 하나 알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워싱턴 가기 전에 예. 댄 코츠 뭐 DNI 국장이 왔다 갔잖아요. 예. 갑자기 그 예. 그분이 뭐 저승사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예. 나타난대요. 그분이 잘 안 나타나는데 전부 예. 미국에 16개인가 17개인가 16개. 예. 정보기관 16개. 그걸 전부 다 저 통화를 한다는 사람 아니에요. 아, 무서워.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 만나 가지고 저 예. 미국 가서 뭐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전달했겠죠. 예. 그다음 거기서 파악하고 있는 북핵 동향이라든가 이거 다 얘기했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또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예.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만나보니까 이렇다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한간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받고 엄청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예. 야, 이 무슨 동맹국 대통령이 말이야. 아직도 예. 당사국이 완전 예. 북한 그 뭐 핵 인질이 된 예.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남북미 3자 뭐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제 예. 그 저 발표에. 예. 입장 발표에.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 한테 달렸다 얘기했단 말이야. 예. 김정은이가 지금 핵도 포기 안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안 하는데 예. 한마디로 남북이 정상회담은 예. 지금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거의 반대로 예. 거의 기정사실을 한 거야.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도 없는데 예. 아무런
아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하나도 안 건드는데 뭐 남북미 정상이 세 사람이 만나고 뭘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입에서 뭐 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했더구먼요. 완전히 회담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회담. 예. 회담을 위한 회담. 아. 회담 중독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지금까지 세 분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두 분이나 미국 정상을 회담을 했는데 예, 예. 아무런 그 성과가 없어요, 사실은. 예, 예. 그 회담을 이후에 북한이 예.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왜 자꾸 만나려고 그러냐 이거야. 예, 예.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미국 정상회담도 예. 좋다 이거야. 예. 회담 자체는 급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웬, 웬, 딱 조건을 걸 거야. 웬. 이때가 돼야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무기와 제재가 예. 같이 예. 제거될 때 예. 회담한다 이게.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언론이나 정부 여당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트럼프가 하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완전히 공각자 낀 거예요. 착각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딱, when nuclear weapons and sanctions can be removed. 이렇게 딱 트위터에 두 분을 올렸어요. 예. 이거 when이라는 게 딱 걸려있다고. 이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김정은이하고 내하고 소위 3차 미북 회담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근데 그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빼놓고 예, 예. 그냥 김정은의 말에 동의한다든가 미북 정상회담을 3차를 할 수 있다든가 이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게 영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국내 언론이 정부 여당 뭐 이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제가 굉장히 딱하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냥 기성사실화해서 미북 정상회담 그다음 추가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까지 기정사실회가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이게 전부 이게 혼자서 뭐라 하니까 장미 꿈에 김치국 마시고 있는 딱 그 행국이에요. 심지어는 대북 특사 파견한다고 언론에 다 발표했잖아요. 예. 북한이 대답이 없대요. 예. 대북 특사도 좀 못 가. 오지 마라 소리야. 오지 마라 이거야. 예. 왜냐면 너가 문재인 정부가 예. 김정은이 지한테 해줄 게 뭐냐 이거야. 그죠. 너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도 트럼프한테 완전히 그냥 배척당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말에 안 먹힌 정도면 내한테 이용과 지갑도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몰래 북한에다가 뭐 돈을 준다든가 예. 예? 석유를 갖다 준다든가 했다가는요. 예. 그냥 제재 맞는 거야. 저 세컨드로 보이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정권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못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보니까 지난번에 그 개성 연락 사무소 이게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 정동영 그 저기 무슨 당의 뭐 그 뭐 의원인가 그분이 나가서 한 이야기가 아니 북한에서 뭐 저 감기약 20만 명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약 달라고 하는 게 약속에다가 뭐 그 김정은이나 뭐 북한 정권의 수뇌부들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섞어가 좀 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오케이 해놓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저 개성 연락 사무소 이렇게 뭐 저기 철수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때 얼핏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미국의 정보망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청와대 이 식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정보 수집하는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들. 제가 1999년에서 2000년 예, 예, 예. 그 워싱턴 D.C.에 있죠. 그 예. 미국 국방대학원 그 전쟁 대학이 있습니다. 전쟁 국가 전쟁 대학. 국가 전쟁 대학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학교 이름이 National War College예요. 내셔널 전쟁 칼리지 전쟁 대학이에요. 미국 국방대학원에 예, 예. 그 내셔널 디펜스 유니버시티 내셔널 워 칼리지야. 그게 1년 과정인데 예. 그 국가 안보 전략 예. 그 석사학위를 그다음에 베스티드 바이 콩그레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 의회에서 인준돼 있다니까. 그게 그 학위증에 굉장히 공부가 좀 빡세게 시키는데 예. 그게 공부 뭐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만은 그게 하면서 이게 저 백악관에 가서 NSC 하루 종일 있고 그다음에 그 국무성에 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있어요. 아, 국무성에. 예. 이방저방 또 그 토의도 하고, 뭐 예. 국무장관 방에도 들어가 보고, 뭐, 그 브리핑 룸에도 가보고. 근데 예. 그때 갔는데, 국무성에서 그게 굉장히 그 대외 출입 금지국이에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공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일일 계속 그 이메일로 예. 보고 들어오잖아요. 예. 보고가. 그죠. 근데 그게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정부를 어떻게 그러냐고. 예. 그럼 어떤 보고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죠. 이거는 장관한테까지만 보고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 실무자선에 참고로 처리할 것도 있고. 예. 이게 저 우리 대한민국 전쟁 그 체계도 이걸 뭐 이거 대통령까지 보고할 국부통수까지 하니까, 이거는 합참 의장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부장선에서 본부장이나 부장선에서까지 예. 과장까지 보고하는 이게 다 있다니까. 예. 보고가 예. 그걸 그 왕급 그 중요도에 예. 따라서 이거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무성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메일 아.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실제 막 텔레타입으로 막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 전산 저 컴퓨터로 들어오고 텔레타입으로 막 찍히 노는 거 있는데. 예. 그게 그 방에서 이제 쭉 보는데 탁탁탁탁 자동 불러져요. 자동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키워드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예, 예. 대통령 때인데요. 예. 예를 들면 프레지던트 조지 W. 부시 이렇게 또는 예. US 프레지던트 뭐 이런 식으로 놓잖아요. 예. 그 키워드가 걸리면 그거는 쫙 다르고 놔. 아... 문장에 그렇게 있으면은 다 보고 예를 들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예, 예. 자동으로 놓고 또 거기서 또 2차 3차 분류돼. 왜냐면 그게 뭐 프레지던트 했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거 아니죠. 대통령 보고를. 예, 예. 그것도 자동 해서 딱 자동으로 출력해서 그대로 보호해도 될 정도의 그게 액기스 정보를 추출한다니까요. 아... 왜냐면 그 인력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다 할 수 하기는 그죠. 예. 그 당직으로 24시간 돌아가요. 당직 예. 그 시대 들어갔거든. 예. 당직자 직급해야 뭐 10명도 안 된다고. 예, 예. 그 사람들이 10명이 그 수만 건을 어떻게 다 분류하냐고.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니까요. 예. 그걸 내가 봤어요. 예. 근데 지금이 그 20년 전이잖아요. 예. 20년 전. 예.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이쯤, 그러니까 네? 그 지난번에 그 에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보 수집하는 그게 잠깐 나왔는데 뭐 이메일부터 해가지고 팩스, 전화해, 도감청 해가지고 그게 하루에 30억 건을 이 도감청 해가지고 분류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 국무성에서는 예. 예. 공식적으로 제외 공간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예. 이메일 보고든 그다음에 텔레타이프든 그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하는데 예. 미국이 정보 기관이 많잖아요. 그죠. 예. 뭐 16개 정부 CIA부터 뭐 FBI 뭐 쭉 있는데 DIA인가 거기는요 오로지 그 감청 예. 도감청만 하는 데가 있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게. 예, 예. 예? 거기는 해외에서 모든 들어가는 거. 이러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예.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게 보시면 돼. 예. 언론 보도 전에. 예. 아, 김정은이가 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뭐 했나. 이거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시정연설하고 다음날 6시에 예. 조선중앙 TV인가 거기서 보도를 했잖아요. 예. 예. 갭이 있잖아요. 몇 시간. 예. 예. 그 전에 본다니까. 아.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 다 듣는다고 보시면 정확하다니까. 차 안에서 하는 대화까지 다 캐치한다는 이야기. 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거짓말을 그런 거를 뭐 모르겠지 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건 절대 통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일전에 뭐 한 열흘 됐습니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예. 그 뭔가 부시 대통령 장례식에 온 우리 조문 특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정은이 거짓말쟁이다. 예. 라이어. 예. 그다음에 뭐 한국 그리고 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또 예. 똑같이 거짓말쟁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는 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우려한테 하는 얘기하고 실제 예. 자기들 파악한 거 틀리고 예. 그다음에 실제 우려한테 한 얘기하고 실제하고 틀린 뿐만 아니라 우려한테 와서 한 말을 다음 가면 또 바꾼다. 예. 또 거짓말 다른 얘기를 한다. 예.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집단이라는 얘기가 인식이 예. 딱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예. 뭐 116분을 만났대요. 예. 단독 부부 동반
소위 단독 정상, 그 단독 정상회담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치. 은밀하게. 예. 그 29분 했다는데 29분. 예. 29분 중에 지금 정확하게는 2분 이야기가 있는데 두 분이 실제로는 제로야, 제로. 제로죠, 뭐. 저 두 분이 단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없대요. 왜냐면은 2분이라는 얘기는 기자들 이렇게 내보내고 예. 자리 정론하는 거. 예. 그 시간이 2분이래요. 나머지 27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한 10분 이야기하고 예. 문제 뭐 7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한 3분 이야기 통 얘기해 가지고 7분. 나머지는 기자들 이제 질의 응답을 저 14개 항에 한 게 15분 걸리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미국은 그렇대요. 예. 어느 뭐 어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던데 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뻔해 가지고 예. 또 거짓말 할 것 같고 예. 또는 뭐 하여튼 이거 듣고 싶지 않을 때는요. 아예 상대방이 하는 그 이야기할 시간을 안 준대요. 네,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의 협상 전략이랍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줬다는 이야기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한 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네, 당신 말은 예.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신 말은 뭐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다. 예. 뭐 알았다 이 이야기야 이게 그걸 얼마나 그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초청해가지고 한 시간씩 다 경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북자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탈북자보다 못하는 게 지금 대우를 받고 온 거죠. 대통령 대우.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은 숨기고 네. 아주 성공적으로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야기 하잖아요. 청와대 또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 해요. 아주 네. 성공적이다. 아 뭐가 성공적이냐? 뭐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가서 이렇게 저 관철 시키려고 했던 예. 뭐 굿 이나프 딜인지 뭐 스몰 딜인지 말이죠. 예. 조기 수확인지 이런 걸 하나도 관철 못하고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말도 못 꺼내면서 예. 완전히 이게 무시하고 왔잖아요. 예. 그게 뭐가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게 성공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에 안 나왔는데 외신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 앉혀놓고 그 미국 기자가 엉뚱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놈들은 스파이야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 미국 그 기자들도 거기 한국 특파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대통령이 뭐 당시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아 근데 기자가 14분 지명을 질문을 했는데 네. 전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하지 네. 문재인 대통령 체면을 봐서라도 하나쯤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우 문재인 대통령 각하 네. 그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자들까지 완전 개무시해버린 거야. 한국 기자들도 문재인한테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참 딱한 얘기야, 딱한 네. 얘기.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어제 발표하시고 오늘인가요? 예. 네.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하고 출국했습니까? 그 보도가 있던데. 중앙아시아는 그걸 왜 그럼 왜 갑니까? 그게 우리 국가에 크게 걸려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이게, 예. 이게 저 한미 간에,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이게 급속도로 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뭐 일주일이나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 대통령이. 그건 피신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 본들 머리 아프고 하니까 이거 나가는데 거기 중앙아시아 3개국이라는 게 그거 다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는 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중국 문제가. 그죠, 예. 중국을 완전히 지금 봉쇄망을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싸고 있는데 예. 지금 다 싸웠는데 지금 한중 국경 한 130km 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북한이 있으니까. 이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대일로 그 지역을 왜 가냐 이거야. 그게 미운지만 골라서 한다. 예.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월 중순에 그 아세안 3개국을 순방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뭐 저기 뭐 저 하나 캄보디아인가요? 그 다 친중 국가들 일대일로 투자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그 가서 또 개망신 당하고 외교 참사를 그죠 가가지고 뭐 저기 뭐 엉뚱한 이야기 뭐 인사말 잘못하고 해가지고 그 외교 참사 당했는데 네. 그때도 제일 중요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잠수함도 1천 원치 사가고 네. 한국의 그 전투기도 그럼요 그 F 인도네시아 같은데 가지 아 그 한번 다녀왔죠 가기요 그런데 아니 아시아 그 3개국 순방을 하면서 그 나라는 쏙 빼고 이 친중
국가들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비즈니스 차원에서 나 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기업은 뭐 다 죽여놓고 뭐 기업도 다 죽여놓고 아니 그리고 뭐 기업들 한로를 모셔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그 뭐 저기 하여튼 이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뭐 긴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여튼 핸드폰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핸드폰을 미국이 만들었다는 걸 좀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 핸드폰도 미국이 만들었고 인터넷도 원래는 미국의 그 군사용 그렇죠? 그 망 아닙니까? 예, 예, 정보망 예, 예. 그걸 갖다가 민간을 좀 열어준 게 그게 인터넷이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GPS 예. 그것도 미국 공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GPS 저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미국이 우리 컴퓨터도 미국의 원래 탄도미사일 계산하는 게 컴퓨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윈도우 체제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거고 우리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체제는 그 뭐야 구글이 만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안드로이드 체제 구글이 만든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그 안에다가 뭘 심어놨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핸드폰을 쓰면서도 미국한테 거짓말하면 그게 미국이 모를 거라 생각. 암호로 이야기하면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 실제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우리 네. 사적으로도. 네. 어릴 때도 뭐 그런 개그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 네. 어? 거짓말 하면은 또 그 거짓말을 감추기 또 큰 거, 또, 아, 그거는 또 이래가, 이래 네. 거짓말 하다 보면은 네. 나중에 들통 나면은 네. 엄청 혼을 나잖아요. 예?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날 걸 나중에 너무 큰 거짓말이 커지다 보면은 네. 엄청 막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 상황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걸 왜 자꾸 이게 뻔한 거를 국민들도 알고 예. 더 전문가들은 더 많이 알고 그죠. 특히 미국 동맹국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게 확 총총한 거 정보망에서 다 알 뻔한 얘기를 왜 저렇게 예? 예.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 예. 하는 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예. 잘못된 거는 정직하게 돌아와야 된다 이거야. 정도로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원칙 입각에서. 북한 핵 문제는요. 예. 적당히 good enough deal이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좋은 게 좋다는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문화가 예. 예. 막 대충. 예. 그 얘기예요. 예. 북한이 대충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주면 뭐 북한이 이 정도 하면 또 뭐 또 계속 제재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하고 대충 해도 북한 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라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북한에 가 완전히 확실하게 없애는 거 군의 이나프 딜이라는 얘기가 놀 수가 없다니까. 예. 그냥 빅 딜이지 하나 한마디로. 예. 완전히 없애라. 예. 미국식으로 FIVD. 예. 예. 그러면 제재도 확실히 다 해제해 줄다.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서 예. 실제 일어난 얘기를 왜곡해서 예. 거짓말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모면해 나가면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아주 비참하게 이게 저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니까요. 예? 그 아니 그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을 갔다가 뭐 아 그래 될 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 반미 감정 일어나는 말든간에 그냥 그 대북 제재 위반 세컨드를 보이고 제재 때려버리면 한국 은행 진짜 한 두어 개 무너지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여적죄로 사형당하는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저 미국에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답니다. 지금 예. 구체적으로. 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할 예. 대상 기업, 대상 특히 은행, 시중은행, 예. 은행 이름까지 쭉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걸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예. 은행은 예. 왜냐면 재무부에서 직접 전화도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꼼짝 말아요 지금. 예. 여기서 헛나가면요 예. 반드시 제재 도로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 예. 그리고 오늘 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동주국 중국에 가가지고 예. 뭐 저 정제유 한적하는 거 예. 이거 지금 그 하는 게 거기 CNN 기자가 동성해가지고 취재한 게 나왔어요. 예. 여차하면 그게 예. 해상 그 저 한적 감시하다가 바로 예. 군사 작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 근데 예. 그게 안 보이는 그게 엄청 예. 저 미국 전략 무기들이 이미 일본 쪽에 완전히 전개가 돼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아, 그게 CNN 기자를 태웠다는 거는 예. 여차하면은 그 군사 그 폭격하고 하는 걸 바로 그냥 생중계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아, 그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죠. 그 심각성 아직도 그 체감을 못 하는지. 아.
아주 계속 머리를 감추고 말을 바꾸고 예. 예? 예. 옛날 주장했던 그 거짓말을 계속 그대로 예. 그대로 그 지키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 오왕호. 김정은이가 저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시정연설에서 예. 그 막말을 했는데 예. 미국 편이냐 저 북한 편이냐 분명히 해라 그러는데 예. 계속 양다리를 걸치면서 미국 가서는 이야기하고 북한 가서는 북한한테는 이야기하고 양쪽에 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거 그렇게 가지고 문제 해결한다니까요. 예. 확고한 그 스탠스를 정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지금 그 주말트 함이라는 5조 원짜리 한 척에 5조 원짜리 그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하와이 들어갔다는까지 이야기는 나오는데 지금 동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마도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러면은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물 밑에서 예. 어마무시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거는 뭐 레이더에 안 잡힌다더라고요. 예. 그런 게 지금 슥 지금 아시아로 좀 오고 있는데 제주도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은 뭐 문재인 정권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에 넣으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이번에 악수를 돋부렸는데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제재 사유에서 예. 그럼 연말 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가 뭐 자기가 뭐 특단에 뭐 하겠다는 게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그 하나의 공갈 협박인데 예. 오히려요. 예. 그런 대통령이 당할 수가 있다니까. 예. 알았다. 연말까지 절대 제가 보기에는요, 예. 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추진한 남북 정상회담, 예. 4차, 예. 그 다음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가 보면 절대 성사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절대 안 된다니까? 안 되고 연말에 맞는다 이거야. 연말 해봐야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저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8개월 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김정은 정권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예. 붕괴된다, 이거, 붕괴. 그리고 김정은 본인이 그 얘기해서, 예. 아,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제재를 계속 해가지고, 예. 이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그런다. 지가 이번에 시정연설에 그 표현을 해버려서.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저 이야기. 아니, 근데 한마디 하면은, 예.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문재인 정권 자동 붕괴돼요. 아.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잖아. 정신 차리라고. 그 문재인 정권 붕괴되는 건 상관없는데 한국이 붕괴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걱정이 많이. 아, 대한민국 절대 붕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 우리 제동님은 그 미국의 그 뭐 정보 그런 군사 이런 쪽에 하고 그분들하고 아직까지도 다 연락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 예, 예. 그 미 국무성 일급 공무원 하신 분도 그때 뭐 지금 미 국무성 그 포렌 오피스 퍼스트 클래스가 퍼스트 예, 예. 40명 같이 공부를 했거든. 예, 예. 그 육해공군 뭐 예. 장성들 대령 중령 뭐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일본 저 연락이 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예. 그 중에 저 그 국방정보국 출신도 있다고. 아. 그분은 이제 저하고 아주 또 그 예. 그 있어요. 예. 그냥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듣고 들으시는 내용들이 하여튼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는 이 방송 보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시고 천국 가야지 이제. 예,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신동구 자유국 TV 가셔가지고 그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시고 그 구독 신청 옆에 보면 종 모양이 있어요. 종을 클릭하시면은 삭감 모양이 생기는데 그게 생겨야지 방송을 하면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진동이 갑니다. 알람이 가니까요. 그거까지 눌러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